뭐야? 협박? 야. 어딨니? 국민증은?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각시탈의 선물 왜 줬지? 이사 갈까? 7등급으로? 가자! 베트남 불공평한 무역제재에 항의하다. 베트남산 물품이 부당한 관세를 매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지법! 축축축축축축축지법! 빠빠라박박박! 축지법 쓰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사망 플래그 쓰신다. 비협조적인 국제 언론의 출입국 규약에 영향이 생겼습니다. 입국 불가 시에 반드시 불가 사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새 컴퓨터 잉크 시스템이 설치되어서 불가 사유 도장을 찍기 위해 불일치 점들을 추적하시도록 하세요. 첫 신문대 불가 사유를 사용할 경우 불허해야 할 때 불가 도장 사용 모두 여권책에 찍혀 있어야 하며 아이 개 같은 거. 아 나 이 개 그지 몇 개임. 도장 몇 개를 찍어야 돼 그럼 이제. 소베트 김용진 씨. 아 소베트에서 오셨어. 한번 소베트를 좀 볼까. 맞고 어 아이고 어 맞네. 어 맞고 맞고 상테페브르크 맞고 여자 맞고 얼굴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얼굴이 왜 다르시죠? 청소 좀 했어요? 손가락 찍어봐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석탄 캐러 가야지. 오지각. 응? 아니 얼굴이 완전 다르잖아 이 새끼. 넌 뭐야? 야 얼굴이 그 신동엽이었다가 갑자기야. 어허 오지각이야. 오지각이야. 살면서 얼굴이 점점 퍼져. 무슨 데칼코만이니? 박용일 씨 남포 63kg 187 시합에 첫 시합 경기했는데 대단했지. 왜 이빨까? 너 나한테 뭐 걸리는 거 있지? 나선 구역. 응? 없네. 가. 들어가시오. 8도 발공선 수입나라. 뭐야 아 이 미친. 번데머리 뭐야. 규저 왜 이거 안 갖고 오셨어요?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주고 써놨잖아. 이런. 아이 가샹 그 욕하지 말고. 앞에 서가지고 쌍욕하고 있어 이 개씨. 부산 봉옥강. 약간 꾸불머리 53kg 170. 키가 아주 나의 이상형이군. 84년도 맞고 83년도 2월 맞고 부산 맞고 쩐쩐쩐쩐쩐쩐쩐쩐. 어? 직업을 구하려고? 잠깐만. 노동허가서가 없는데?
이걸 뭘로 찍지? 아, 이거. 어? 맞네? 뭐지? 어? 그래, 기본 규정이잖아. 아, 얘를 얘로 이렇게 관련 없대. 관련이 없다는데? 미친. 너네들의 말을 들은 내가 찐빠지. 아, 제발! 뭐라고? 어, 잠깐만, 빨간 옷의 남자? 축지법 축지법 여권 뜨나 야 여권 어디 있습니까? 여권이 뭡니까? 와, 머리 환상적이네. 연구 김춘현? 뭐야? 아, 또 어떤 놈이야, 아이씨. 자꾸 담 넘어. 자꾸 넘어, 뒤질라고. 내일은 아들의 날입니다. 비싼 크레용 세트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아오지 수당. 저격 수당. 아, 야, 저금된 거 돈 없어 망했다. 개트레용. 헐, 베트남 나한테 왜 이래? 어, 친구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나 뭐 해줄라나 본데? 와, 나 이거 AK 앞에 저 빨간색 점 있는 거 처음 봤네. 죽지 마. 왜? 어제 일은 고맙네. 내 솜씨도 한물간 모양이야. 무역선의 요청으로 국가 검열성에서 이 행위에 대응하기로 해서 베트남에 온 여행은 모두 입국 불허하시오. 오케이. 모든 입국은 불허구만. 얘 왠지 베트남 사람일 것 같지 않냐?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개 같은 거, 개쌍 여권을 못 쓰게 만들어. 자, 여기겠습니다. 응? 너 얘 아니야? 아니요. 어디 보자. 86kg에 173에 44년 12월 20일 개성구역이고 남포에서 받았어. 남포라는 데서 남포 평양 개성에서만 주네. 좋아요. 주흑지법 박대복 나선구역 나선구역에 살고 뭐래? 저 아세요? 저 아시면 입국 허가. 친구 85kg 178 12월 12일 성찬 노 여자야?
여성입니까? 사인 좀 찍겠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눈갱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눈갱할 수가 있거든요. 느낌상. 어 다행이야. 남자네요. 아 왜냐하면 오지 각이야. 자 다음 분. 박동화씨 평양 원산 원산입구 81kg에 180에 아 8월 23일 맞고 박동 어 뭐야 이름 왜 뭐야 이게 이름 왜 이래 이름이 왜 이러죠? 손가락 좀 찍어주세요. 가명 조회가 불가능한데? 이런 걸 보고 뭘 하냐면은 아오지 각이라 웰컴 투 아오지. 탈쟁이 방종삼 볼 사람이 있어서 1년 3개월이라고 써놓고 사기꾼 12주 4주 좀 쉽게 말하지 죽여버려. 87kg 183. 아 어 그러네. 죄송합니다. 불가사유는 여기다가 찍고 입국 거부는 여기다 찍어서 기분 겁나 나쁘게 한 다음 줄. 베트남으로 꺼지라우. 어 할배 언제 나갔어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던가. 아 할배 63kg 뭐야 이거. 할배 말하자면 슬픈 얘기야. 근데 먹자는 신경질부터 내거든. 탐지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그러지 말아주게나. 아따 할배 몸 고른거 봐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뭡니까? 빙두? 빙두가 뭐야? 거시기가 뭡니까? 10장? 큰걸로 10장? 큰걸로 10장 준다고? 큰걸로 10장 보내줘. 오, 굿! 이거지. 뭐야? 뭔 깡이야? 문성출 씨. 문성술 씨. 168에 84년도 54년 5월 5일생 개성 나선구요. 전혀 이상이 없어. 들어가십시오. 다음 왜냐면은 아까 전에 개추 크레용을 샀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지금. 만날 사람이 있어? 2주 12월 14일 11일 83년 남 몽골리아 의형 김 방문 80 자 이게 여권 번호가 다르네. 어우, 개비슷하게 생겼네, 여권 번호. 아주, 나를 나락으로 빠뜨리려고요. 야, 두 글자가 달라. 아, 점점 치밀해진다.
마약 디저트? 뭐야? 얼굴 다르신데요? 호찌민. 아, 베트남 아예 출신은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군요. 다이자이진. 수배자 안 오나? 수배자 한 명 정도 올 때 됐는데. 어유, 님 뭐 이렇게 늙으셨어. 체육 83년 4월 필요 없고. 김광빈. 이름 참. 김광빈 씨. 긴머리? 웬 긴머리? 이게 데이트가 일치하는 거야? 사이코 아니야 이거 게임. 몇 달 직장 업무 입국 허가서 노동 허가서 83년 12월 29일 16일 발형. 야야야야 어떻게 알았어? 야야야야야 뭐야 야야 어떻게 알았지? 개빨리 갔다 왔는데? 뭐야 아까 전에 목돈 10장 받은 거 그냥 10원이었어? 열심히 일하는 동물을 위해 아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트남의 무역 제재가 끝나다. 왜 베트남이야 그래? 베트남이 아니고. 어, 누구 왔다. 린민의 영웅. 이거 떼야 돼. 혼나. 제 자신의 정체를 남부전 허가부서에서 오늘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이른 시간에 찾아온 모양이군. 왜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뒤에 얘 친구가 이리로 온다더군. 그녀를 입국시키게. 유경수 여사라고 한다. 오야. 개 같은 거 이거 다 들어가야지. 몰라 난 저게 있는 줄도 몰랐어. 뭐야? 뭐 이렇게 간단해. 너 그 어째서? 신분증 별표가 없네? 따져! 어디 보자. 소베트에서 암살자가 오고 있습니다. 조선지부의 핵심 요원이 목표물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명심하라고. 막 그냥 유명한 사람들 막 갖다 썼네 이름. 뭐야 이거? 여시오. 가루를 건들지 마시오.
달라붙도록 꽉 누르시오. 아, 한지경 같은 거구나. 블라드미르. 강동만씨 30일 코수염 74kg 강동만씨 강동란씨 어? 어허 시간이 만료되었어요. 하이 짜이젠 추천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겁나 크네 키. 와 키 왜 이래. 거대 괴수가 오셨네. 이 사진에도 머리가 잘려. 대박이네 이 아저씨. 어? 어 생일 똑같구나. 깜짝이야. 청진구역 평양 지나가시오. 왜? 아이 미친. 거대한 음모를 조명 중입니다. 비만 12월 19일 181에 76kg 어? 몸무게 왜 이래? 기내싱을 4kg나 먹었어? 개같은 거 몸투색. 기내식을 4kg를 먹었어요. 아우 아우 징그러. 아우 아우 죄송해요. 아우 아우 가 들어가 그냥. 아, 더할 것 같아. 아우 죄송해요. 그냥 들어가세요. 아우 몰라. 아 보기도 싫어. 내 눈앞에서 꺼져. 아 개 혐오. 맹 윤맹철 두 달. PNK FMDIVL 맞고 맞고. 안경쓴 90kg 183 맞고 소베트 맞고 맞고 누굴 만나려고 두 달. 누텔라 원액으로 드셨네. 눈이 매우 좋음 매친 184 맞고 24에 맞고. 어? 뭐야 블라디미르 푸틴 하냐? 오케이. 됐어. 들어가시죠. 마우스 포인트로 쏴버려? 왜이래? 뒤지나 가다가? 무슨 일이지? 터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뻥. 뭐야 왜 나한테 와. 나한테 오지마. 어허 어허 왜 와. 어허 어 어 미친. 저희 근처에 있는 애들 다 죽는다. 띵찌 띵찌 뚜땅 땅땅땅땅 땅땅땅땅땅
소베트 내부 고발자 조선으로 망명하다. 의문의 중독 사건은. 아, 토끼풀님 감사합니다. 4785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땡큐. 초기범 정치적 망명이 있어 특별한 규약이 제정되었습니다. 망명자들의 망명을 위해서 유효한 망명 허가서가 필요한데 망명 허가서를 가지고 온 입국자는 입국 허가서보다 신분 보충 증명서가 필요. 망명 허가서를 가지고 온 입국자는 입국 허가서나 신분 보충 증명서가 필요. 망명 허가서를 가지고 온 입국자는 입국 허가서나 신분 보충 증명표가 필요 없습니다. 발음하기 좋아. 여보세요. 김원선 씨, 여자의 51kg에 161에 6월 13일생 맞고 뭐 틀릴 게 없는데. 잠깐만, 평양 남포. 다음. 망명하러 왔어? 손가락 무늬 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이현 61kg. 아우 손가락 개 이렇게 아유 개 많기도 하지. 아유 짱나. 좋아요. 맞네. 본인은 맞고. 163에 뽀글머리에 소베트. 아이고 두서야 쪼쪼쪼쪼쪼쪼 고마워. 8월 14일 맞고 자 미친 이 나라에 망명하는 너도 참. 박금호 60kg 175 맞고. 여자야? 눈들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여러분. 눈을 감으실 때가 됐습니다. 눈을 감고 바라보아요. 헤드셋. 아악! 짜악! 꺼져! 어 뻥 안 치고 신물 목 끝까지 올라왔어. 제조 84년 1월 1일 노동당 김철혁. 뭐라고? 뭐래? 아이고 저 살아있네 알데카르트. 살아있네 알데카르트. 붉은 도장을 찍어줘. 진심입니다. 베트남 쪽에 일거리가 있어서 조선 쪽과 계약하고 10장을 주도록 하지. 내가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또 집어넣고 싶지. 또 177에 거부할 게 없어. 거부사유도 써야 되는데 10원 받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사비. 뭐야? 야. 이런 개간들. 하루 종일 붉은 도장을 찍어 대면서 이번엔 왜 통과한대? 다른 방도를 찾아봐. 지나가려고? 여자야? 약간 여자인 것 같기는 한데 아 진짜네. 아 토할 것 같아. 84 단발머리에 55kg에 168에 맞고 12월 13일 맞고 지나간다고? 방문인데? 왜 다르죠? 만날 사람이 있다고?